양평공사의 공단 전환을 앞두고 현 경영진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에 사퇴까지 언급되면서 공사와 군의회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선서로 시작한 양평공사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작부터 민감한 사안이 올라왔습니다. 박윤희 사장이 취임한 지 1년 5개월째. 취임 시의 연봉 문제가 공사의 경영 악화 등과 겹치면서 여전히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이런 부적절한 이런 게 자꾸 올라오니까 어쨌든 뭐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용퇴합니다. 올 하반기에 공개될 2019년 양평공사 경영 성과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저조한 성적표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공사의 자구책이나 고통 분담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중앙평가서의 하위 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도 또한 사장님 연봉에 관한 내용이 써져 있고요. 또 동일 평가군에서 전국순위가 5% 이하인 경우에도 사장님 그거에 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올라온 12억 원의 운영비 지원 예산 중 2억 원이 삭감되고 통과됐지만 정작 운영비의 사용 내역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운영비 12억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자료 요구했는데 거의 5차 만에 제가 보기에는 세부 내역을 준비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12억에 대한 이 같은 지적에 양평공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할 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뭐 숫자로 보면 마이너스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를 저희가 1년 사업해서 갚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그 결과들이 도출됐다라고. 현재 양평군은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민간 전환을 위한 최종 결정안만을 남겨둔 상황. 하지만 올해만도 부채 상환을 위한 28억 원과 부족한 운영비 지원에 10억 원등 38억 원의 군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